저그약 12년 먹었는데요. 교수님하고 싸우고 뺐어요. 멀쩡해요. 니는 멍청이 가슴 치고 싶어요. 너 지금까지 뭐 했니? 교수가 너 죽으라면 죽을 거야? 다른 병은요, 먹으래도 다 먹으면 안 돼요. 열을 먹어 이래요. 근데 사실은 3, 4일만 먹고 딱 끊어도 돼요. 내 몸이 스스로가 컨디션을 보면 알아. 맑아졌다? 그러면 약을 채우지 마. 끊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좀 서해안 먹었는지 왔다 갔다 하네. 어제 서해안 바다 갔다 왔는데 뒤어 죽을 뻔했어. 아, 어디? 다시는 안 가 그랬어. 37도까지 막 올라가던 것 같은데요? 어우, 좋아요. 제가 막 여기다 묶고 덮고 목욕을 하고 앉았었어. 일이니까 가지, 돈이라고 생각하면 못 가요. 아. 신도분들 위해서 그렇게. 네, 악착같이 가. 왜냐면 서해안 바다 가면 되게 기운이 좋거든요. 여기 가요, 내가 힘들어도. 에어컨 바람 사면 좋지, 그렇죠? 여기 그래도 네. 시원하네요, 선생님. 여러분, 제가 유튜브 찍기 전에 정말 정말 제 몸으로 체험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나이가 되면 약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약을 또 사랑하죠, 남용하죠. 노인네들도 마찬가지야. 약이 한 번 딸 수 있어. 근데 엊그제도 영상에 담아냈지만 꼭 간곡하게 확인하고 싶어. 확인하라 하고 싶어. 왜냐면 우리가 지병이 있으면 장기간으로 약을 주잖아. 네. 어디가 안 좋아하면 빼주고 넣어주고 하잖아. 네. 그거 100% 믿지 마세요. 나는 내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정신과 의사들 다 가만두겠나. 나는 있는 그대로 충격 먹었어. 저 아까 그랬잖아요. 46살 암에 걸렸다 했잖아요. 네. 큰 병원 교수들이 약을 착착 줬잖아요. 어느 날 약을 먹었는데 100m도 못 걸어가겠는 거야. 제가요. 근데 100m 보니까 죽겠다. 근데 그리고 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공양주를 딱 받쳐놔도 밥이 안 넘어가. 한정하겠죠. 네. 피검사를 딱딱 하고 약을 맞추는데. 네. 그죠? 제가 우울하다고 했습니다. 암이 걸렸으니까. 무슨 약을 맞췄는데 파란 약 두 개하고 반알을 줬는데. 그리고 저는 그 약을 먹어야 살아한 줄 알고 지금까지 12년을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잠 못 자고, 안 먹으면 그냥 불안하고, 네. 이거를 어쩌다 한 번씩 약 못 가져가면 잠 못 자요. 아예. 그러니 이 약이 없으면 목숨이고, 고속도로 반 탔어도 이 약 없으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날 밤 잠 못 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그런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안 걸려서 내 면에 죽는다 하는데, 누가 괜찮겠어요. 그때 받은 약이 12년? 근데 사람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제가 요즘에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제정신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집안일도 조금씩 하게 돼요. 저는 컵도 하나 안 닦는데 요즘은 제법 해. 사람이 사는 것 같이 해야 하거든요. 재밌잖아요. 아, 내가 다시 뭔가 살아나구나 이런 생각.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약 때문이었어. 약. 이 약을 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생각 없어. 왜 12년을 먹이지? 쫓아갔더니 네. 이야기 아무 이상 없대. 아니요.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약 빼주세요. 그랬더니 뭘 뺐거니? 그래서 그건 교수님이 빼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네. 아니 이 약 없으면 못 잔다면서요? 그래서 못 자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필요 없는 약이 있을 것 같은 거 빼주세요. 저는 영으로도 받았어. 순간. 여직 못 받았어. 네. 순간 먹은데 이 약을 뺐으면 한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아들을 빼먹으라 그래서 당신이 빼줘라. 네. 그래서 해왔어. 그래서 나는 덜덜덜 떠면서 나 이 약 없으면 못 자는 거 아니야? 했거든요. 제가 충격 먹어서 또 얘기해요, 여러분. 본인 일은 본인이 해야 돼. 누가 말해봤자 소용없어. 너무 장기간에 먹는 약은 지병이랑 해도 먹지 마. 바꿔야 돼. 당뇨, 콜레스테롤, 또 뭐야? 혈압? 다 약이 똑같은 거 아니라니까. 교수마다 약이 틀려. 아, 약을 제조하는 제조회사도 다르고. 다르고. 효과도 완전 달라. 그쵸. 내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의문을 해서 바꿔달라고 하고 뭐가
당량을 먹어도 항상 그 모양이야. 그럼 바꿔야 되고 계속 미련한 그 준거 먹으면 안 되고요. 네. 의사들은 자기가 내린 처방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바꿔주려고 해요. 저 그날 당일 성질 급하니까 당일로 갔어요. 언제 가? 급해 죽겠어. 이걸 빼야 되는데. 당일에 갔는데 안 빼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럼 다른 과를 가래. 또 싫다. 여기서 해달라. 그래서 여기서 고집을 피워서 가져왔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해요. 두 개 반을 뺐는데, 어머, 나를 죽이려고 했냐, 약이 이거였구나. 나한테 이렇게 죽여가면서 입맛도 없게 하고, 한 것이 이야기였구나. 아... 나는 무슨 병도 없는데, 입맛이 없나? 했거든요. 식사 엄청 그때부터 잘하신 거예요? 예. 그 약을 띄고 나서부터 밥도 조금 맛있어요. 맛있다? 먹을만 하다? 저는 밥 먹는 게 지약이야. 아무 미각이 없어. 그 약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나를 찢어봤어? 안 찢어봤잖아. 상담해서 먹였잖아. 그쵸? 피검사를 해서 했어도 다 소용없어. 내가 뭔가 장기적으로 없던 증상이 일어나면 빨리 가서 약을 바꿔야 돼. 약을 빼든가. 근데 그 사람 좀 딱 정해져가지고 악착같이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약을 반 이상 빼면 약값이 내가 4만 얼마씩 내. 그 약을. 내가 딱 뺐으면 2만도 안 나오겠지. 그치? 내가 몸을 판단해서 빼보라고.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항상 보면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요. 오히려 뭐 약을 먹으면 기운 나, 나서 그러잖아요. 근데 약 중에서는 어떤 지병을 고칠 때는요, 되게 몸을 누르고, 어? 되게 몸을 힘들게 하는, 처지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편을 뭐 자랑질하라고 내는 게 아니야. 내가 약 선생에 대해서 꼭 말하고 싶어. 꼭 진짜. 왜냐면 저희 친정어머니도 약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언니가 웬만한 거 다 뺐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약을 갖다가 이렇게 중복된 걸 안 준다고 하지만 천만에. 컴퓨터에 입력된 걸 봐서는 아닌데 실제로 성분을 보면 안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 드시고 누워있으니까 약을 언니가 이런 거 다 빼봤대. 간호를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래서 딱 줄였고 요거만 먹고 더 이상 먹지 말자.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먹고 말도 잘하고. 그 약 다 사람 죽인다니까. 아, 우리가 약만 먹어서 다 살 것 같으면 맨날 약만 먹고 살면 되잖아. 아니고 약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검토하라. 그래서 저는 약 끊은지 뺀지가 두 알 반 뺀지가 지금 오히려 더 좋아. 약을 빼니까 훨씬 좋아. 일단 입맛이 좋고 몸이 새풍거려. 근데 오늘도 식사 잘하셨잖아요. 근데 한 고기 다 먹고 누룽지도 먹었죠. 어, 예. 저 그렇게 못 먹어요. 밥 딱 반 고기 먹고 넘어가야 먹지 도대체가. 근데 어제 교수님이 나를 확인했대. 내가 나가서 거꾸로 죽어도 그냥 내놔 그랬잖아요. 네. 나 괜찮냐고 내 동생이 물어봤대. 내 동생한테. 그래서 교수님 엄청 더 좋아요. 표정도 좋고 밥도 잘 먹어. 그랬더니 그러면 됐지. 뭐라고 할 거야. 근데 나를 12년을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에 세뇌돼서 12년을 먹었다는 거야. 이제 와서 제정신이 들었어. 모든 게. 왜? 아프고 좀 무조건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생각 하는 거야. 중요한 병이 걸렸잖아. 암. 죽는다는데. 근데 아니야. 12년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 살아야 되잖아. 기가 올라오잖아요. 내 사람은 살고 싶으면 누든히 고생하고 무든히 내가 시간의 아픔을 이겨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약을 제발 남용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저 그 약 12년 먹었는데요. 교수님하고 싸우고 뺐어요. 멀쩡해요. 니는 멍청이 가슴 치고 싶어요. 너 지금까지 뭐 했니? 교수가 너 죽으라면 죽을 거야? 다른 병은요, 먹으래도 다 먹으면 안 돼요. 열을 먹어 이래요. 근데 사실은 3, 4일만 먹고 딱 끊어도 돼요. 내 몸이 스스로가 컨디션을 보면 알아. 맑아졌다? 그러면 약을 채우지 마. 끊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근데 끝까지 먹고 더 불안해 더 먹고 하는 게 약 중독이야. 근데 약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12년 만에 내 맘대로 교수님을 사서 딱 했는데 엄청 제가 한심하다는 걸 느꼈고 아, 내 몸은 내가 교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해서 내가 생각해서 딱 약을 처방할 수 없지만 교수님한테 내 몸을 파악해서 이 약을 안 먹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교수님 말 안 들어주죠? 그러면 내가 가서 죽더라도 빼주세요. 뭐 다 빼줘요. 그러니까 너무 남용하는 건 좋지 않다. 저 진짜 너무너무 놀랬어요. 이 약을 빼고도 어떻게 더 멀쩡하냐? 그럼 나 여지 뭐 한 거야? 안 먹어도 되는 약을 어? 여지 먹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슬프지 않아요? 민지에서, 근데 제가 그때 구독자들한테 왜 얘기했냐고. 약봉지도 엄청 많은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오염 신장 먹지 말라고. 다른 병을 가든 바꿔보는 습관 하셔야 된다고. 왜? 평생 지병이, 평생 지병인 줄 알아? 주는 것만 계속 먹으니까 편하지 않잖아. 내가 어느 날 그거를 딱 깨닫고 약 바꾸자. 병원을 바꾸자. 이렇게 해야 돼.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보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